자, 게임 시작됐는데 탑 질리언 약간 눈에 띄고요. 네. 블루나 레오나예요. 오늘 굉장히 그 양쪽 팀이 조합이 다 정상적이네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아까 PB 서버 커피 예, 네, 했어요. 아, 그 연결만 하면 되는 건가요? 예, 네, 복사만 하는 걸로. 아, 설치도 해야 되네. 모르겠네요. 오, 딜라 1위. 네. 블루나가 레오나를 했는데 저는 레오나가 블루나 성격에 딱 맞다고 봅니다. 질리언이 어디 있어요? 저거잖아요. 스웨인. 근데 레오나가 지금 스웨인이라고요? 레오나 픽 자체 뭐라고요? 스웨인이라고. 질리언이 아니고. 피곤하세요? 아, 질리언이 아니에요? 네, 스웨인이. 아, 질리언이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스웨인이네. 아, 생겼었는데라고요? 바뀌었나요? 아, 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스웨인이랑 질리언이랑. 네, 뭐 그렇다고 하죠. 네. 똑같은 할아버지인데. 질리언 할아버지인가요? 질리언 할아버지죠, 질리언이. 그래요? 오우! 다 보고 있었습니다만. 네. 한 박자 늦은 밧줄. 똑같은 M자 탈무고. 아, M자 탈무는 인정합니다. 아, 제가 요새 위닝을 하는데요. 그 위닝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있어요. 제가 그래서 NG 바가널이라는 캐릭터를 제 팀에 만들어서 넣었어요. 근데 거기에 헤어라인 하는 게 있더라고요. 저는 딱 그 3번 M자? 어. 2번은 어? 애매하고 3번이 딱 맞더라. 볼리비오 스티라로 왔나요? 그런 것 같아요. 자, 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시야를 방금 넣었는데 아무도 몰라요. 강타! 뺏기죠. 아! 야, 진짜 너무나 내가...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. 와. 쿨하게 그리고 먹을 거 먹습니다. 네. 그대로. 볼리베어가 상대방 정글을 괴롭힐 줄 아네요. 그렇죠. 네. 자, 1렙부터 블루나 W 찍었는데 왜 싸웠죠? 바텀에 왔어요, 그래서. 어? 자, 아무무 바텀 왔고요. 2렙 네. 찍고 피지가 딜교환 좀 걸었습니다. 아무무가 저거는 정글 멘탈 나간 미드갱? 거예요. 볼레 미드갱? 뭐 미드갱 안 당합니다. 일단 멘탈 나간 거예요. 아, 이게. 그러네. 아무무가 네. 그냥 트롤이라네요. 본인 경험치도 약간 뺏어 먹을 겸 바텀에서. 근데 레오나가 뭐 불가사리 누나 스타일이다 뭐 약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. 네. 근데 스타일 자체는 레오나가 불구 누나랑 맞아요. 근데 레오나는 이게 중요한 게 따라락이 되는 단 말이에요. 따라락. 아, 따라락이 안 될 수. 아이고. 그렇죠. 그게 문제죠. 자, 스웨인은 일단은 한 3분 내로 죽을 것 같고요. 한 30초 내로. 자, 그리고 바텀은 아무가 2렙만 찍 아, 2렙도 안 찍었네요. 아, 2렙 이제 찍고. 뭐 레드도 뺏기. 볼리베어가 레드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안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. 레드를 먹었어요. 자, 그리고 바텀. 이거는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아, 회복. 그리고 케이틀린까지. 케이틀린 회복을 안 썼어요. 아, 진짜. 여기까지. 네. 회복에 핑 계속 지키거든요, 이러면. 네. 회복. 어? 있음. 자, 평 W. 어, 왜 Q? 야! 와, 이거 잡았어요. 네, 잡았고 서로 자, 일단은 제드는 잡았고 피즈는 살았습니다. 와, 방금 피즈 나이스 플레이였죠? 자, 체력 회복 다 했고 어느새 네. 자, 그리고 볼리베어는 4버프. 자, 4버프 컨트롤. 네. 아, 근데 상대방 타정 다 했는데 3분 때 이제 막 3렙 된 것도 재밌네요. 네. 근데 원래 네. 그 4버프 컨트롤 한다는 게 그렇게 막 좋은 것만 아니에요. 그런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아, 그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더 의미가 네. 있지. 작은 것만 먹어도 뭐 얼추 비슷하게 따라가요. 정글이 버프를 안 챙겨도. 에이트 말에 의하면 네. 첫 번째 버프보다 두 번째 캠프 카정 당하는 게 진짜로 심하다 그래요. 그렇죠. 네. 첫 캠프 카정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두 번째 캠프는 진짜 얘는 집 안 가다가 그때 오래 오 레벨업 했고요 제드. 오 천둥군주. 네. 자, 다음 네 여기까지. 자, 스웨인은 버텨냈습니다. 어, 탑 CS 왜 이러죠? 네. 오, 야, 피즈가 집을 안 가요. 자신 있다는 거죠. 와. 마나가 없는데 이제. 오, 레오나 뒤로 갔다가 들어가서 쓰레쉬 Q. 있다, 이거, Q. 왜 Q를 안 쓰죠? 파기 전차. 그러니까 따라락이 안 된다고요. 결국에는 따라락이 돼야 레오나를 하는데 따라락이랑 그냥 Q 쓰면 나가는 거 아닌가요? 평캔도 Q 되는데 Q 그냥 EQ 쓰면 되잖아요. EQ 마우스 클릭 따라락.
EQ 마우스 오른쪽 클릭. 아니야, Q는 그냥 쓰면 바로 나가요. Q는 이게 마우스가 대놓고 Q를 스마트 하면은 Q를 바로 누르면 딱 나가요. 그게 아닌데? 그 Q는 충전이 되는 거고 본인한테. 아니야, 상대방이 Q는... 올려놓고 쓴다고 상대방한테 그 걔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. 바로 들어가요. 아 맞아요, 제가 레오네에서 알아요. 바로 들어가요. 안 나가 안 나. 아니야 평 안 나가요. Q 평캔 되잖아. 그러니까 평캔이 되는데 눌러야 된다고 상대방. 아니 안 눌러도 돼. Q 누르고 평타 쳐야 돼? 그러니까 강화가 되는 것뿐이지 그게 상대방한테 커서를 올려놓고 쓴다고 해서 그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. 아 그래? 네. 난 왜 됐지? 아. 그 자동 공격이 아마 설정이 돼 있으면 이게 나가는데. 와 이런 나도 네. 골든데. 아 그럴 수 있지. 네, 모든 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분간은 모든 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. 이런 나도 골든데 여러분 뭐 하십니까? 아무무가 네. 지금. 본인 이제 멘탈에 너무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. 지금 아이고 보시 어? 전판 신지드네요 초가스가. 아 그런가요? 네. 아 그러네요. 아이고 네 제가 안둥이는 안 맞았지만. 자 그리고 아무무가 피즈 노리고 따라 들어오는데 볼리베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우왕 전멸 뒤로 넘기고 때리면 아 미니언에 막혀서 아이씨 아무무도 망했고요. 방금 전에 미니언 두 마리가 아무무의 길을 막았어요. 지금 불가사리나 건전하겠습니다. 아 이거는 아무무 입장에서 짜증나죠. 수웨이는 6렙 전까지는 굉장히 뭐 네. 유로탈 위협이 안되기 때문에 초가 세게. 그렇죠. 역시나 어느 한 라인이 이기는 라인이 많이 없네요. 그나마 네. 바텀이 예, 좀 이기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. Q를 이제 썼어요. 썼나요? 아, 자 물렸고 이거 타워 억울한데 맞고 근데 케이틀린이 위험합니다. 그래도 그 네. 레오나가 W 상태일 때는 어우 굳이 맞아주고 네, 체력이 많이 안 달기 때문에 그렇죠. 자 아무무 볼리베어 뭐 또 맞나요? 초가스 만화가 없어요. 네 근데 6렙 됐죠? 이제는 약간 아 볼리베어가 확실하게 타겟을 정했네요. 아 근데 볼리베어도 좀 이상한 게 방금 5렙 됐어요. 나는 이게 오 이게 생각보다는 자 아 뭐 회복이랑 교환했으니까 네 전멸 회복 교환 저거를 때렸으면 오히려 위험했을 뻔했어요. 네. 어 튕기는 부메랑 어, 튕기는 부메랑 튕기는 부메랑 전멸 어디가 아 망했어요. 아 이거는 어디 가죠? 케이틀린 누리겠다. 다음이 아이고 물어뜯기고 자. 궁 아유 제가 W 이겨? 그렇죠. 아 그런데 피지가 이겨요. 예. 지금 데미지가 어마어마해. 아 7 8. 아 미니언. 원래 저게 제드랑 피지 구도에서는 예. 먼저 궁극기를 사용하는 쪽이 좀 불리합니다. 그렇죠 그렇죠. 예. 와 방금 7까지 봤는데 피지 체력. 미니언이 방금 마무리했나요? 예 그런 것 같죠. 뭐 같이 같이 죽은 거면 제드 쪽이 오히려 네. 네,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네요. 네. 자 근데 이제는 피즈 광해검의 암흑 인장 3스택 아 레드 먹다 와, 피즈 템바 소름 돋는다. 그러니까 레드 먹다 죽진 그, 않겠죠? 원래 네. 그 볼리베어가 아까 4법 초반 4법 컨트롤하고 네. 그럴 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는 정글러들이 게임을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네. 오히려 본인 레벨링이 그쵸 예, 잘 안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말리다가 본인도 말려요. 지금 9분인데 볼리베어가 아직 6렙이 아닙니다. 아 그런데 이제 아무무가 계속 네. 그 너무나도 카정을 잘 당해주고 있어서 카운트 정글을 그렇죠. 이러면은 뭐 볼리베어가 충분히 의미가 있죠 저렇게 플레이하는게 예, AP 아무 아... 자 또 들어가요. 6렙인데 쓰레쉬 6렙이고 자 레오나 이제 6렙 됐죠? 네 쓰레쉬 레오나 구도에서는 네. 어 이거를 근데 아 제드가 궁극기가 없어서 아 자 네. 이거는 저만 되어 살 것 같죠? 네 그리고 볼리베어 가서 스웨인 뒤로 넘기고요. 혹은 커서 위치 이동 공격이랑 자동 공격 옵션을 켜두고 하면 온힛 계열은 스킬을 쓰기만 해도 나간다네. 그래서 아~ 나간 걸 거야. 원래는 눌러야 해. 자 일단 볼리베어가 다이브 치다가 죽었고요. 정보 감사합니다. 그래서 됐다고 하네요. 네. 원래 쓰레쉬랑 레오나 구도에서 이게 네.
쓰레쉬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. 네. 레오나가 이 칼을 던졌을 때 그 사슬 채찍으로 못 밀어내면 집니다. 이게 그걸 밀어내느냐 못 밀어내느냐 그렇죠. 네. 그 차이로 이제 승패 갈리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레오나 같은 진입기 있는 챔피언들은 뭐 잔나라든지 쓰레쉬라든지 이렇게 이 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가 빠졌을 때 멍청해지는 큐를 못 맞추니까 멍청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. 저걸 이제 못 밀어내면 자 이거는 완벽하죠. 그렇죠. 이거는 블루나가 해냈습니다. 이렇게 죽어요. 네, 그렇죠. 자 여기까지 이거는 블루나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. 블루나가 부시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아래쪽 부시 쪽 들어가서 네. 자 너가 전멸을 썼으니 나도 전멸을 네. 바로 쓰면서 우리의 쿨타임을 맞추겠다. 네. 그래서 너의 전멸 돌아오는 시간을 예측 한번 알아보겠다. 그렇죠. 정글러를 위해서. 네, 그렇죠. 자 이거는 아니 궁극기로 피해야죠 저거를. 아이고. 이게 제드와 그 피즈의 먼저 궁극기를 사용하는 네. 쪽이 불리하다는 이유가 그렇죠. 서로 이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기를 그런 것 때문인데 안 피해주면 뭐. 그렇죠. 그림자로 멋있게 돌아갔고요. 네. 옛날에 제 군대 선임이 저랬던 적이 한번 있어서. 갑자기 생각이 나네. 초가스 많아 없는데. 네.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 피 채웁니다. 미니언 때리고. 둘 다 유지력이 좋아서. 네. 갱킹 없는 이상은 킬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스웨인이 어떻게 블루를 가지고 있죠? 스웨인이 블루를 가지고 있나요? 아, 그러네요. 네. 아, 볼리베어가 아까 와서 던져줬죠. 아. 네. 또 다시 와봅니다 한번. 자 도착했다 이거예요. 어? 아 던진. 와 이걸 던진다고요? 왜 던지죠? 아 초가스가 탑에 와서 죽어줘가지고. 탑에 와서 죽어줘가지고. 와 미쳤다. 아 초가스가 뭐라고 했나 보네요 채팅으로. 아 이거는. 와 이거 레드 팀에게 희망이 있네 이게. 야. 여기서 볼리베어가 던지면서 레드팀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. 네 역시 브론즈 한참을 알 수가 없어요. 네. 이제는 볼리베어는 뭐 셔틀이거든요? 어우 여기는 네. 진짜 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? 네 근데 볼리베어는 이제 죽어주기 시작했고 탑에서 그렇죠 그게 문제죠. 스웨인이 크면은 진짜 아무도 진짜로 스웨인은 5대1이 가능해요. 네 아 뭐 5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3대1 뭐 이렇게 가능한데 이거는 그렇죠 레오나가 쓰레쉬를 밀면은 물면 안 돼요. 무조건 케이틀린을 물어야 됩니다. 탈진 의미 없었고요. 이건 그렇발 아 자 일단은 제드는 죽었고 바텀 아 근데 케이틀린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긴 하네요. 예 또 죽어줘요. 아이고 이거 셔틀이죠. 초가스 여기서 이제 초가스까지 죽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. 네. 레드 있기 때문에 버프 배달까지. 아이고 슬로우는 계속 들어가죠. 초가스 마나 없어요. 싸우면 안되죠. 초가스 마나 없는데 왜 싸우죠? 아니, 얘는 스웨이... 왜 빠지고요? 마나가 없어 스웨이는. 나 이해가 안되네 게임이. 아니 평타라도. 자 피지 올라갑니다. 예. 일단은 확실한 거는 레오나가 무조건 쓰레쉬로 물면 안되고 아무가 이렇게 아무리 보커도 네. 멘탈만 잡고 한타 때 그 슬픈 미라의 저주만 잘 써주면은 그쵸 스웨인이 충분히 캐리할 수 있거든요.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볼리베어가 위치가 서포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네. 서포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쓰레쉬가 뺏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정글인데 네 그러지 않을까요? 뺏었다. 네 그래서 트롤을 하는 게 아닐까요? 원래도 얘는 정신 이상자 같았거든요. 시작하자마자 상대 블루 가서 그렇게 가져가는 게 네. 아, 야 여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왔습니다. 네. 초가스 때문에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은데. 네. 탑이 맛집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다 왔어요. 네. 네. 아니 그 현상금 떨어지기 전에 여시 다 먹어야죠. 그렇죠. 예. 영리합니다, 레드 팀. 그래서 탑을 뚫기 시작했어요. 아예 탑에서 첫 번째 포탑을 먹겠다. 네. 저런 건 뭐 좋죠. 자, 근데 상대적으로 케이틀린 집 갔는데. 서로 안 맞아서 악전 폭발 들어가고 이거 불쌍한. 와, 진짜 이거는 너무 쓰레기 같았다. 여기서 랜턴을 탈 수 있었거든요. 여기서
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케이틀린이 네. 아이 쇼핑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. 네. 오 이거 아 이거는 피즈도 위험하죠. 제드 궁 쓰고 피할 수 있죠. 세간둥에 보지만 아이 큐 어 표창 안 맞았어요? 네 뒤엎고 어 저만 무엇? 가서 잡겠다는 건데 초가스? 제드도 참 아이고 제드 포식돼요 이거. 아 포식 없네요. 세간둥이 찌르고 세간둥이 네. 아 와 아무무 아무무도 죽어주러 오나요? 어 아 점 아니 궁 그리고 아이따 자 킬초기와 아, 전멸 슬픔이라 좀 빨리 하지. 킬초기와 킬초기와요. 자 네. 볼베 리셋. 네 채팅 한번 쳤죠 방금 다 리셋 기육신 보이죠. 네 리셋 게이드. 어? 네 던지죠. 아 스웨인이 큽니다. 스웨인이 커도 아무무랑 제드가 계속 죽어줘서. 자 이거는 이것도 몰라요. 네. 균형이 이제 맞았을 뿐이 맞춰졌을 뿐이지.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팀 진짜로 집중하고. 원래 던지는 트롤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 있는 곳이 브론즈예요. 아 띵언이네요. 네. 네. 자 이거는 이거 진짜 바텀이 듀오끼리 싸울 수도 있어. 아까 케이틀린한테 왜 쓰레시가 네. 왜 랜턴 안 타냐 또 그 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일단 아무무는 정글 먹고 있, 아 그러니까 욕 먹고 있고요. 바텀은 케이틀린이 그 반 절반 이상 나오면 죽습니다. 레오나 네. 궁이 있어서요. 이제는 타워 끼고 있어도 제드가 죽거든요. 그렇죠. 이 정도 차이면 그냥 미끼 뿌리기 와서 아. 그냥 바로 던지는 거예요. 보이면 네. 던졌죠. 맞았고요. 아니 흡수를 해야죠 궁극기로. 아 네. 살 수 있는데 아 약간 쿨타임이었나요? 메커니즘을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네. 뭐 어쨌든 네. 아까부터 안 썼으니까. 자 바텀은 확실히 오. 자 갑자기 승천의 부적 뜬금. 오우 자 궁 쓰고 되나요? 바텀에서 해 마무리 뭐 해줘야 회복 아. 늦었고요. 회복 탈진 들어가면서 초반부터 와 왜 전멸을 초가스 초가스 오우 초가스 포식 늦었어요. 자 와 오! 블루나 와! 맞아주는 것까지 깔끔했네요. 네. 뭐 볼베는 던지고 있고요 지금. 그렇죠. 아 여기 게임 안 하네요. 안 하나요? 글쎄요 아... 안 하는 건지 그래 안 할 리가 없죠. 예. 아, 안 할 리는 없어요. 예, 블루 팀이 던져주고 있으니까. 근데 이게 예측이 불허한 곳이기 때문에 네 이쪽 팀이 던지고 있어도 자 제드 왔어요. 케이틀린 한번 먹고 크겠다 이거죠. 침묵. 케이틀린 잡고 싶어요. 더 아 이거는 잡았죠. 아 그리고 그림자로 도망가야죠. 먹히나요? 다시 한번 아 그림자 포식이 없네요. 포식이 없네요. 아이 자 이거를 아유 일단은 아 어디가 다시 도망가 그림자로. 아니 왜 아 아니 왜 초가스 쪽으로 가, 걸어가는 거죠? 아 빗나가고 사용수고 훈련아 구경잼. 어 지금 손 나오네요. 손이 막혀 갑니다. 아무무가 갑니다. 아 이거 스웨인이 어 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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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즈! 피즈 죽어요! 아우! 아 도트댐이 오! 와! 와! 아무무가 이걸 해내네요! 드디어 첫 킬. 예. 근데 아무무도 AP 아무무 개꿀. 자 볼리비아는 탑 먹었고요. 예. 탑에 가서 빨리 킬 먹어야죠. 제드가 지금 가고 있어요. 볼리비아 먹으려고. 자, 어 바텀 헤탈 더 뚫어내겠다. 예. 맞겠다. 네, 초가스가 오고 있죠. 오! 날아가면 안 가가요. 가만. 날아가면 죽어요. 날아가면 네. 죽기 때문에. 날아가는 순간 네. 아, 왠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. 네. 브론즈에서는 리신이 만약에 큐 맞췄잖아요, 저거. 들어갔어요. 초가스? 박아너라 자동 공격 몰라도 된다. 저 정도는 돼야 브론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아, 여기 다 죽어요. 초가스, 초가스, 초가스. 초가스는 살았는데. 다 죽어요. 다 죽어요. 자, 여기까지인가요? 마나가 없어서. 천공의 것만 한번 더 돌아오면? 아, 케이트 뭐? 죽어 주러 와요. 사형선고 쓰레기 아, 날아가요 죽으러 와요. 자 초가스 죽었고요. 쓰레쉬는 승천의 부적으로 살아갑니다. 방금 거기서 네. 멘탈이 나갈 수 있어요. 초가스의 멘탈이 네. 그러니까
나가 볼리비 라인전에서 네. 볼리베어가 던졌잖아요 탑에서. 네, 네. 또 세시가 죽어주잖아요 여기서. 그러니까 탑에서 아까 볼리베어가 한번 죽어준 걸로 네. 우리 약간 초가스의 성격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방금도 쓰레쉬한테 진짜 개쌍욕을 네, 뭐라고 채팅으로 또 했을 네. 거예요 분명히. 오지에 화났죠. 아, 아름답고 클린한 롤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. 네. 블루는 왜 다 정글이 먹냐? 지금 모르겠습니다. 자, 궁 지금. 네, 역시나 근데 제드의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. 네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건. 그렇습니다. 그냥 미끼 뿌리기 맞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. 네. 아, 피즈가 이거 근데 볼리베어가 던져도 네. 피즈가 하드 캐리할 것 같은데요. 피지가 너무 세서 리치베인까지 나왔고 암흑인장 8스택이에요. 이거 11가 그냥 사냥개시 쓰고 가면은 네. 케이틀린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어우 서울구장. 이거 초가스 할 거 없죠 여기서. 볼리베어 이번엔 뭐 바텀에가 죽어주러 가나요? 11한테 던져주나요? 그럴 수도 있죠. 자 던져줄지 아니면 사냥개시 스킬 흡수. 아 와 아 안 던지네요. 라인전이 끝났으니까 에. 딱히 이제 죽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. 초가스한테만 죽어주고 싶은 게 초가스. 자 무무 왔습니다. 궁. 아 야 궁 먼저 써. 궁을 써. 아 좋습니다. 네, 들었나 봐요. 아 궁을 썼으면 두 명 다 잡았을 텐데. 아 소인은 죽겠네요. 자 3대 3. 자 아무무 하는 거 없고요. 3대 3이 자 11호만 봐야죠. 11호만 봐야죠. 11호만 봐야죠. 11가 세요. 자 볼리베어. 아 볼리베어 전멸 무엇? 어 전멸 딜 부족하고요. 아 네 제드 왔어요. 11가 엄청 셉니다. 아 다 죽겠네요. 이거는 쓰레쉬도 위험해 보이는데요. 제드가 아. 궁이 있는데 가나요? 아 여기까지. 궁 없습니다 제드 아직. 아 궁 없네. 아 없네요. 네. 실코 실코리네요. 그래도 못 잡을 것 같은데요? 평타? 어 뭐야? 예, 약간 이게 뭐한 거야? 터치하고 뭐죠? 그 슬램덩크에 보면은 강백호랑 그 누구죠? 뭐 채치순가의 선생인가 이게 딱 스웨이는 피즈를 어떻게 이긴 거지 근데? 아 나 이것도 궁금하다. 스웨이는 피즈 어떻게 이겼지? 나중에 보죠. 아우 당황스럽네요. 오 타워링 가능하겠는데요? 사냥개시 쓰는 거죠 그냥? 그냥 쓰는 거죠? 그쵸? 아 저거 근데 흡수 못하면 어? 자 다 맞구요! 아이고 교화 중간입니다가 CC기를 안 넣어줘가지고 하나도 네. 죽었습니다. 타워를 네, 11가 맞아서 네. 저런 이제 다이브 오더는 보통 서포터가 하는데 그래서 네. 아 저, 백도어 아니 백도어가 아니죠. 아 이거 이런거라도 하면은 네 그쵸 좋죠. 네. 아무무 이거 뭐예요? 가면이에요? 불가사리나 레오나입니다. 아무무? 아 리안드리 고통하겠구나. 네, 뭐 이렇게 울고 있어서 얘가 주위에 이거 이 효과는 저 처음 보네. 벨트 아무 죽어야죠. 어? 자 궁? 아 궁은 없는데? 네 여기까지. 오, 스웨인 오니까 네. 하지만 초가스가 온다면 스웨인만 잡을 아, 수 있다면 죽습니다 이거. 제압킬 3시 나왔어요. 근데 피흡이 와, 더 진짜? 많이 되거든요? 3시면 피즈 잡겠다? 와 이거 살았네요. 오. 와 진짜 세다. 아, 안 죽느네. 네. 블루가 없는 게 문제긴 한데 주변에 미니언이 있으면은 피흡이 완전 네.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에 어 네, 저도 스윈 오랜만에 봐가지고 딜 계산이 안 됐네요. 암무는 계속 울고 있네요. 눈물이 나죠. 자 암무 자 다섯 명이 모여서 미드 타워 이거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스윈 나가 없을 때 그렇죠 지금이 기회예요. 그런데 11을 넘으세요! 아... 자 아무무 궁! 아. 11을 넘으세요! 아, 피즈 재간동이 없을 때 딜을 못하고요. 아 방금 아무무 궁 썼으면 최소 2인 궁이었는데 네. 아 포식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. 침묵 포식. 네. 아 너무 어쩔 수 없어. 마음 아프다. 안 먹죠. 이거 그냥 막으려고 쓰는 거죠. 근데 쓰레쉬는 되게 싸우고 싶은 것 같아요. 스웨인이 아 저거 지금 한 아... 하나하나 쓰는 것도 너무 아파요. 그렇죠. 볼리베어가 너무 많이 죽어줬기 때문에 템이 잘 나왔거든요.
스웨인 연습해야 되겠네. 그렇게 못 큰 케이틀린이 바텀 타워는 밀어냈네요. 바텀 하나를. 자, 그래서 골드 격차는 5,000 골드 가량 레드 팀이 앞서가고 있고요. 지금 레드 팀 같은 경우는 시베르가 잘 컸고 스웨인도 잘 컸고 블루 팀은 피즈가 에이스입니다. 블루베어는 아까부터 딱히 게임할 마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냥 뭐 하면 하고 한번 트롤 시작하면 원래 다시 제대로 하기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. 눈치가 보여요. 그리고 네, 이제 다시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뭔가 그렇다고 열심히 하면 없어 보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. 피즈 책 팔았네요. 초가스한테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지. 딱히 지고 싶진 않거든요. 이거 그쵸? 네. 블립 도망가야죠. 네. 네. 와, 아무무 세다. 아무무한테는 진짜 죽으면 안 됩니다. 진짜 와, 아무무 센데? 블리베어는 아무무를 그렇게 망쳐놨었기 때문에 초반부터. 오, AP 아무무라 쎄! 엄청 쎄! 감염까지 있기 때문에 초가스. 야, AP 아무무라 엄청 쎄! 예, 헤드뱅이 한 번 할 때마다 그냥. 딜모마! 야, 무모 엄청 센데? 자, 전멸! Q! 케이틀린을 오히려! 혼자 들어가서! 자, 무궁! 와, 잘 들어갔네. 와! 그런데 11루. 아니요, 이거는 2로 흡수했어요. 흡수하고 예. 자, 다 죽었네요. 아, 레드 버프로. 볼리베오는 왜 아니 볼리베오 지금 부시하네. 어? 뭐죠? 응? 자. 아, 나갔어. 자, 다 잡겠다. 준비했다. 다 잡겠다. 아, 이거는 속박 끼고 그대로 마무리. 이거는 레드 팀이 거의 게임을 다 가져왔네요. 잠깐만요, 나 다시 보고 싶은데. 말려. 볼리베어가, 예, 네. 볼리베어가, 예, 네. 아까 한타 할 때 보면은, 네. 볼리베어 여기서 오잖아요. 네. 일단 다 죽어요. 네. 여기 그때부터 여기 숨어 있거든요. 이게 아, 지나가고 아무 지나가고. 와, 집 갔으면 살았겠는데, 네. 집 갔으면. 집 갔으면 살았죠. 야. 야, 집 갔으면 살았겠네, 이거. 자, 이거 어디까지 가죠? 정말 게임 끝나나요? 네, 끝나진 않네요. 네. 27분 때라서 아직. 아. 억제기 하나 밀렸고요. 이미 좀 블루팀이 뒤집기에는. 그렇죠. 이렇게 끊어내면. 자, 하지만 실드 늦었고요. 자, 시비를 잡고. 이것도... 자, 그런데 스웨인이 아직 건장합니다. 근데 여기 세 명이 들어가면 안 되죠. 오히려... 오, 들어가면 안 돼요. 예, 추가 지금 스웨인. 싸우면 땡큐죠. 그렇죠. 블루 팀 입장에선. 예. 자, 일단 타벅제기를 철거한 거에 만족을 해야 되고. 또 오브젝트 가져가고요. 그렇습니다. 돼지의 드래곤. 볼리베어 이제는 이제는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예요. 아까까지는 그냥 뭐 별로 지고 싶지 않았을 거거든요. 이제는 그냥 에이 졌구나 이미 포기하고. 자, 드래곤까지 챙겼습니다 레드 팀. 블루 팀 뭐 네. 지금 한쪽 라인에 막 다섯 명씩 뭉쳐 있고 잘 집중이 안 돼. 아, 써내셨네요. 예. 팀 내 불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. 채팅 기능을 없애야 돼요. 네. 오버워치가 왜 망했습니까? 음성 채팅 때문에 망했어요. 아무무가 그렇게 망했어도 초반에 네. 레드 팀은 아무도 아무무한테 뭐라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네. 와, 딜 보세요. 아, 제드 딜 왜 이러죠? 그러니까 제드가 이렇게 죽었어도 네. 제드한테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. 아, 결국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. 블루나는 또 게임 들어갔네. 아, 역시 브론즈는 정말